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5월은 약세장으로 통하곤 하죠. 특히 SG 증권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되는 은행 위기 등 굵직한 대외 변수까지 맞닥뜨리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증권가의 징크스가 재현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징크스는 또 깨라고 있는 거겠죠. 새롭게 시작한 5월 증시가 뻔한 징크스를 깨고 보란 듯이 멋진 상승 반전을 이뤄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증시 전문 프로그램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먼저 한 주간 증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휴일이 많아서 주식시장은 짧은 한 주를 보냈는데요. 지금부터 증시 리뷰는 물론 다음 주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올인원 증시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증시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로 만든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다소 어수선한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도 발언을 하면서 실망감을 안겨줬죠. 일단 연준의 이번 5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반데요. 중요했던 건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였습니다. 하지만 동결 이상의 힌트는 없었고 오히려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시장에는 실망감을 줬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시장도 충분히 예상을 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준의 지난 행보를 보면 지난 2006년과 2018년에 금리 인상이 마감이 됐을 때의 코멘트들은 항상 연준에서는 긴축의 끈을 놓았다라고 시장에 인식시켜주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항상 연준에서는 무기를 쥐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 이것이 연준의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때 올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방향성은 언제나 하방 변동성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역시 갈수록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인데 특히 최근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2차 전지주의 영향권 안에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일에도 수요일에도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8% 이상 하락을 하니까 코스닥 지수를 크게 끌고 내려갔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등락에 따라서 지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특정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 방향성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수 움직임 폭이 거의 종목이 움직이는 듯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아무리 실적을 갖추고 있고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 하나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이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종목이 충분히 과열됐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2차 전지 속의 변동성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은 따라서 더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안착할 때까지는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을 받은 핫 종목들도 만나보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최근 시장의 조정 속에서도 클래시스 주가 강세를 보여줬죠? 시장의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클래시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으로 대장주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피부 미용을 비롯한 에스테틱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클래시스는 1분기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실적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는데요. 급격한 급등은 아니었고 추세적으로는 좀 완만한 그런 상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겨우 지난해 4월 만들었던 고점 자리를 도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자리지만 여기서 탄력이 한 번 더 붙는다면 21년 8월에 만든 고가 자리인 27,200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역대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볼 이번 주 핫 종목 두 번째는 삼화콘덴서 그룹주입니다. 이번 주 삼화전자, 또 삼화전기 등 삼화콘덴서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한 배경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동기 모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전동기 모터에는 히토류로 만든 네오디뮴 자석이 사용이 되는데 최근에 중국이 이 히토류 자체를 자원 무기화하면서 EU라든지 세계 주요 각국과 테슬라 등의 전기차 기업들도 네오디뮴 자석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페라이트 자석이라는 건데요. 이걸 대신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페라이트 관련 생산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산화철 생산 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와 공동 개발 끝에 페라이트 코어를 양산하면서 가장 대장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삼화컨덴서 그룹주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삼화전자 자체는 대장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일에도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초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많이 위험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화컨덴서 그룹주 안에서 탑픽을 꼽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요. 특히 삼화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삼화전자의 상승 추세가 꺾이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들 외에 다른 페라이트 관련 기업들,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이상의 금속을 혼합해서 제작한 세라믹 소재를 페라이트라고 하는데 산화철 전문 제조 기업인 이지라든지 또 애경케미칼 후속 탑픽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이번 주 1분기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호텔신라 주가 역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최근 상승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34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매출은 줄었지만 이제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군과의 수수료 협상이 성공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된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4월 이후부터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급적인 모멘텀이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체크포인트도 살펴봐야겠죠. 다음 주 눈여겨볼 이슈와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일단 FOMC 결과 이후에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도 FOMC 결과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더 주목을 한 면이 그런 부분인데요.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업 실적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권의 불안이 가중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입장이 계속되면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과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영 대표와 한 주간 증시를 정리, 다음 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백진수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슈 줌! 국내 증시는 5월 들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증시 향배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상황 또한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죠. 1.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이제 향후 지금 안 그래도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이는데 또 추가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을 좀 유추를 해보면요. 이번 금리 인상을 이유로 이제 앞으로는 동결을 갈 것 같긴 한데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에서 다시 또 지역은행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페게스트 뱅코프라는 이제 지역은행이 또 매각을 시사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뭐 50%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대부분 지역은행들도 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번 이제 인상을 하면서 지역은행 우려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우려감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제 외국인 수급 부분도 이제 4월 달에는 상당히 많이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지난 4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서 매수했는지 4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준비했습니다. 뭐 역시 압도적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만 이제 3조 원 이상을 매수하면서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네.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반도체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추락하던 이제 D램 가격이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수를 좀 자극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제 산화노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는 소식도 있고 또 신규 고객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단 삼성전자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이제 어쨌든 바닥을 찍고 오를 일만 남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추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6만 원대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쯤 7만 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곧 7만 전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말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4월 외국인이 매수한 것 치고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유는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되질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1분기 때 아시다시피 실적이 폭망을 했는데요. 예, 2분기 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수출입 동향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을 보게 되면 4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이 이제 41%가 감소를 했거든요. 이는 이제 3월 달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감소를 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때도 아직까지 좋진 않구나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 이야기를 한 다음 4월 11일 날 D램 가격이 처음으로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D램이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D램 가격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이 부분이 빠르면 하반기 때부터 시작이 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6월 달 되면은 7만 전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 현대로템 또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 역시 집중한 모습인데 그래서일까요? 최근 주가 자체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아까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이제 보게 되면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온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부터 대규모 이제 수주가 있었고 올해도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퀀텀 점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이제 러브콜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만나본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 추가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탑픽 종목을 꼽자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제 현대로템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보통 이제 연간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한 800억대에서 계속 나오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1,475억이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00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실적 성장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K2전차 폴란드로 이제 그 출고 대수가 원래 10대였는데 18대로 이제 증가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이제 트리키에랑 알타이전차 핵심 부품 이제 수출 계약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실적도 올해부터 잡히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3만 원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이제 매집을 해나가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진수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이슈 줌.
어느새 1분기 실적 시즌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워낙 최악일 거라는 전망이 많아서인지 예상보다는 또 양호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까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전체 이제 종목들 중에서 70%가 넘어갔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온 상황이거든요. 영업이익은 12.3%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26.4%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71개 기업들 중에서 41개 기업이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5% 이상 실적이 추가 증가한 이제 이런 회사는 32곳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1분기는 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양호하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이제 주가가 연초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PER 13배 정도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담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1분기 좋은 성적을 거둔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호실적을 기록한 주요 기업들 4월 주가 상승률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차, 하이브, 두산, 밥켓 등 여러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데 역시 시장 대비 주가가 선방한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하이브를 보면 이제 BTS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또 주가도 강세를 보였죠. 네, 시장에서 아마 깜짝 놀란 네. 부분인데요. 1분기 매출이 4,106억에 이제 영업이익이 525억이 나왔는데요. 사실 증권사 전망치는 460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퍼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BTS가 이제 공백기니까 실적이 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은 결과가 나온 거죠. 일단 BTS 공백을 이제 슈가의 솔로 활동 그리고 르세라핌, 뭐 뉴진스, 세븐틴 이런 신인 그룹들이 잘 메워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다음에 13개에서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12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하이브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7만 원 내외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정도 선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매수 전점 가능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3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주가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두산밥켓, HD, 현대건설기계 등 건설 기계주들의 선전도 눈에 띕니다. 건설 기계 업계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죠. 네, 이것도 시장에서 좀 깜짝 놀란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 기계 실적도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이제 2,369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실적 나온 거 보니까 3,697억 엄청 크게 뛰어넘었고요.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컨센이 559억 원이었는데 800억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이나 중국 모두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 쪽이 호황을 겪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IRA법 아시다시피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뭐 전력 인프라 투자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공장 착공 등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크게 늘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공장 그리고 뭐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그리고 뭐 전기차 공장 등 지금 미국에서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게 올해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큰 호황을 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밥켓 그리고 현대건설 기계 주가도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들 종목도 물론 좋지만 북미 비중이 높고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진성 TEC 같은 종목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의 경우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에 이어서 2분기는 또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5월 3일 날 그 4월 완성차 판매량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네. 이 수치를 보니까 스타트가 좋습니다. 예. 4월 국내에서 66,060대, 그러니까 현대차만 봤을 때 4월 국내에서 66,660대, 그리고 해외에서는 269,552대 등 336,212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는데요. 이는 이제 전년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내 판매는 12.2% 증가한 거고 이제 해외 판매는 7.6%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산타페하고 GV80 쿠페가 이제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차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기아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불안정한 장세일수록 실적주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호실적과 함께 놀라운 주가 상승을 보여줄 섹터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호실적으로 지금 아까 앞에서 거론된 업종들은 당연히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외에서 이제 무조건 2분기 때 봐야 되는 업종을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1분기 실적이 폭망했고 2분기도 실적이 좋지는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DRAM 가격이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 실적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바텀업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재고 조정 끝나고 이제 감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삼성전자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도 이제 하반기 때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텐데 그러려면 이제 6월 달 안에는 이 반도체를 이제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 장비 업체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미반도체나 이제 PSK, 뭐 HPSP, 뭐 이오테크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둑한 보너스가 될 보물 같은 5스타 핵심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없는 불꽃 튀는 종목 배틀 자존심을 건 수익 파이터들의 역대급 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싸움의 승자 누가 될까요? 이 5월 증시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그 속에서 눈부신 수익을 선사할 종목 두 분이 또 엄선해 드려야겠죠? 네, 뭐 힘든 시장 속에서 더욱 반짝 빛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멋진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대결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먼저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네, 반도체 업황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관련주들 역시 반등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대형주보다는 이 소부장 기업들의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IDM 업체 중으로 이제 메모리 분야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시크리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계획이 감산 계획이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캐파 투자가 필요하고 소부장주는 그에 반해서는 오히려 미세 공정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웨이퍼 투입당 장비, 소재, 부품량의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부장주들이 더욱더 드라마틱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놀라운 상승을 보여줄 주인공 누가 될까요? 이 수익 파이터들의 진검 승부 바로 시작합니다. 네,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줄 반도체 소부장 대표주로 이동우 대표님은 SNS텍, 그리고 나연우 대표님은 PEMC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부터 종목들의 매력 발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라운드는 기업 분석 대결입니다. 수익 파이트! 네, 키워드만 봐도 뭔가 믿음직스러운데요. 먼저 SNS텍 기업 분석 들어볼까요? 네, SNS텍은 반도체와 LCD,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펠리크 전문 기업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노광 공정의 포토 마스크의 핵심 원재료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강화로 인해서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SNS텍의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상황이고요. 노광 공정용 펠리크 시장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92% 이상 투과율을 확보한 국내에선 유일한 기업입니다.
포토마스크 가격이 1억 원을 호가한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펠리클의 도입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SNS텍의 필요성은 더 가중이 되고요. TSMC에서만 작용하고 있는 노광공정용 펠리클을 삼성전자가 연내 도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 시에는 킹텀 점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TMC의 투자 매력 들어봐야겠죠?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 공정에서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 규모가 2023년에 13조 원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주 고객사로는 인텔, 마이크론,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탄탄한 그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희귀가스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반도체 희귀가스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기업 모두 어려운 분야에서 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남다른 경쟁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라운드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차트 분석 대결입니다. 스윗 파이트! 네, 먼저 SNS텍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네, SNS텍은 계단식 상승 돌파를 앞두고 박스권 상단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7배의 상승으로 압도적인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재차 20년 고점 이후에 3년가량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가장 빠른 회복세를 좀 보여줬고 이미 박스권 상단인 5만 원 부근에 다시 위치해 있는데요. 2020년 상승 시에 박스권 돌파 후에 5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같은 상승 구간의 배율인 3분의 2만큼이 8만 원까지인데요. 거기까지는 이제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만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는 접근이 가능하고 3만 6천 원 이하로 내려올 경우에는 내년 공장 완공이 연기된 걸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지속적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나연우 대표님의 TMC의 강점도 들어봐야겠죠? 네, 먼저 수급면으로 봤을 때 4월 19일에 보호예수가 해제된 이후 물량을 무난하게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셔도 3만 7천 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정고점 근처인 4만 5천 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업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까지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더 꼼꼼히 또 체크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한방 들어갑니다. 스윗 파이트! 네, 두 분의 한방 정말 강력했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 들어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슈퍼리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에게 슈퍼을로 통하는 노광장비 업체인 ASML이라는 기업이 매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대체 불가이기 때문인데요. 초미세 노광공정 확보에서 이 기업의 기술이 그만큼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중요해진 만큼 반도체, 중요해진 반도체만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인 노광공정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에선 거의 볼 수 없기도 하고 진입 장벽 자체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SNS텍이 그만큼 큰 수혜가 가능한 거죠. 또한 이제 슈퍼홀로 통하는 ASML과 품질 테스트 중으로 지금 이걸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품질 인증의 최고 단계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거의 주가가 한 단계 이상 점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20년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내년에 신축 공장 투자가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박스권 돌파로 신고가가 될 경우에는 8만 원대까지 점프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나연우 대표님의 반격도 들어가야겠죠. 저평가라는 말은 그만큼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만드는 기업인 만큼 최근 그 반도체와 OLED의 정부와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고성능화됨에 따라서 공정 내 희귀가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의 국내 안정적인 희귀가스 공급망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비 4배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특수가스 기업인 그 PR을 비교했을 때 TMC가 7배, 독일의 린데는 44배, 프랑스의 에어리퀴드는 29배이기 때문에 타 글로벌 특수가스 기업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반도체 업황 영향으로 살짝 부진 중이지만 반도체는 패러다임인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느긋하게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 더욱 환하게 빛날 반도체 소부장 대표 종목들 살펴봤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방송 외에도 주식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챙겨드려야죠. 네, 카카오톡에서 필사기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익 파이트! 현명한 섹터 선택이 다음 주 내 계좌 수익을 좌우한다. 앞으로 놀라운 수익을 선사할 최고의 주식을 가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 핫했던 섹터들을 토대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수의 선택을 받은 업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여기 세 분이 심사숙고해서 최종 승자를 가려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다음 주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 만나볼까요? 네, 네 개 섹터 가운데 이제 다음 주 놀라운 수익률을 안겨줄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첫 번째 라운드는 완성차와 엔터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4월에도 판매 호조를 기록했다고 하죠. 네, 먼저 1분기에 현대차와 기아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현대차 영업이익을 보면 3조 5,927억으로 사상 최고치고 여기에 영업이익률 또한 9.5%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만 본다면 삼성전자를 넘어 처음으로 상장사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4월 현대차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작년 4월 대비 8.5% 증가하면서 역시 2분기 실적 또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엔터 대장주 하이브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엔터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어요. 네. 하이브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 특히 앨범 판매량이 900만 장 이상이 판매되면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엔터주들의 앨범 판매량 증가는 또 다른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고 엔데믹과 맞물리면서 공연 수익에 대한 기대치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걸그룹 컴백이 5월에 집중되고 있고 글로벌 그룹들의 론칭 기대감과 월드투어 등의 일정이 잡혀져 있는 만큼 2분기에도 많은 증권사들이 호실적을 예고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완성차와 엔터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두 섹터 모두 호실적을 바탕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과연 어느 쪽에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을지 세 분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두 섹터 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엔터가 두 분, 완성차 한 분. 자, 지금 의견이 엇갈렸는데 엔터주가 이제 두 분의 선택을 받으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다수의 엔터주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BTS 없이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었던 엔터 대장주 하이브, 그리고 시가총액 3조를 이제 훌쩍 넘었죠. 그러면서 코스닥 시총 6위, 그리고 엔터주 내에서는 코스닥에서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는 JYP.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걸그룹들의 컴백이 속속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매출액 점점 더 증가를 할 거고요. 지금 일단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일 것 같은데요. 이런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주가 역시 지금의 추세 계속 유지되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쉽게도 결승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현대차, 기아와 같은 완성차 관련주들 역시 상승 기대감이 큰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매매 노하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완성차 같은 경우들은 사실 매매할 때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는 매월
자동차 판매량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는지 하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체크하더라도 분기 실적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 수급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 때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차는 자동차 판매량과 외국인 수급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준결승 두 번째 대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기차 부품과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이번 주 전기차 부품주들 역시 강세를 보여줬는데 특히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전기차 부품 소재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대장주는 삼화전자인데요. 삼화전자는 정말 전일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묻지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뭐 4배 이상, 거의 4배 이상 오르는 그런 상승을 보였고요. 다소 과열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2차 전지의 열풍이 조금 식어가면서 2차 전지의 수급이 페라이트 관련주로 조금 옮겨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도 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의 상승은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를 하면서 이유를 비롯한 각국과 각 기업들이 희토류를 대체할 만한 소재를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전동기 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모터를 네오디뮴 모터라고 하는데 이 모터 대신에 페라이트를 활용한 페라이트 모터 이것을 사용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일단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동기 모터에 페라이트 모터가 잘 정착을 하게 된다면 희토류로 사용하던 네오디뮴 모터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착한다면 제2의 2차 전지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역시 조정장에서도 두드러진 상승세를 펼쳤는데요. 피부 미용부터 치아 관리까지 외모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실적과 주가 모두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중국의 보복 소비의 테마를 받기도 하는 쇠를 받기도 하는 테마인데요. 하지만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코로나 때에도 꾸준한 영업이익을 보여주었던 피부 미용, 치아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팬데믹이 지나자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성형외과 투어 등의 패키지 상품이 다시 나오고 있는 지금 시장을 이기는 테마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기차 부품과 피부 의료기기의 대결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특히 불안정한 장세 속에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준 두 섹터의 대결이라 이제 그 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자, 과연 전기차 부품과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역시 다수의 표를 받은 이제 전기차 부품주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전기차 부품도 워낙 광범위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종목 선별 자체가 쉽지 않은데 다음 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전기차 부품 중에 가장 이번 주 가장 핫하게 상승한 페라이트 관련주는 다음 주 매수는 자제하시고 보유하고 있다면 상승 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는 중소형주 실적 주간입니다. 따라서 강하게 상승한 만큼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기차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 현대차나 기아, 전기차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 업체 중에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업들은 호실적 플러스 현대차 그룹의 국내 전기차 시장 투자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죠. 전기차 부품과 엔터의 대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상승이 기대되는 최애 섹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새롭게 왕좌에 오르게 될 주인공은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전기차 부품이냐, 엔터냐. 최근에 투자자들 관심을 받았던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더없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좀 두 분의 선택을 받은 좀 의견이 엇갈렸죠. 두 분의 선택을 받은 전기차 부품이 이제 다음 주 최종 유망 섹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뭐 김호영 대표님은 전기차 부품과 엔터에서 엔터를 선택해 주셨는데 엔터주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전망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섹터 내 탑픽 종목을 좀 바로 확인해 보죠. 일단 엔터주 내에서 탑픽은 언제나 JYP 엔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YG 엔터테인먼트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판단이 되는 엔터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엔터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1분기 YG엔터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163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아티스트인 블랙핑크의 북미 콘서트 티켓 가격이 2019년보다 7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팬덤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수의 솔로 앨범의 경우에는 사전 주문량만 16만 장을 기록하면서 2분기 호실적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상승 추세를 타고는 있지만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고요. 완만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쌍크림 매수세의 흐름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66,000원 이하권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목표가는 1차 75,000원, 2차는 90,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8,0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 최종 기대주로 꼽힌 전기차 부품 섹터 역시 현대차와 기아의 후광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탑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폴라리스 세원 MC 넥스입니다. 한 종목씩 좀 들어볼게요. 네, 폴라리스 세원은 전기차용 공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공조 부품 수출 증가와 우량 기업 자회사 편입으로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86억으로 재작년 적자에서 작년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수주 잔고가 약 5천억 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위치를 보게 되면 월봉 차트상 현재 월봉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난 3월 거래량을 동반하고 강하게 상승 후 현재 거래량 없이 횡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 매매 전략으로 매수가는 오늘의 정가인 2,250원 부근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MC넥스 말씀해주세요. 네. 기아차인 EV9이 자율주행 3를 탑재한다고 밝혔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주목해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전장 카메라 모듈인데요.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이 전기차 증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MC넥스는 현대차 그룹의 카메라 모듈 납품을 하고 있는 1차 벤더사로 고객사 점유율이 65%에서 70%나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3가 EV9을 시작으로 G90까지 탑재되고 있고 카메라 모듈 개수가 4개에서 6개, 6개에서 8개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MC넥스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매수가는 31,400원 아래로 분할 매수해 주시고 손절가는 28,500원, 목표가는 34,000원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황금 투자처까지 만나봤는데요. 세 분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성공 투자를 위한 보너스 탁 궁금하시죠? 제가 준비한 핵심주는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는 자동차용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텔레칩스 첫 번째 매수 포인트는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성장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현재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요린텔리전스에 따르면 2027년 807억 달러까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텔리칩스가 집중하고 있는 AP 분야는 매년 17.2%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텔리칩스의 경우 작년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매출이 10%, 영업이익이 13% 재작년 대비 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도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매수 포인트는 ADS용 반도체 시장 진출입니다. 텔리칩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첨가한 첨단 운전사 지원 시스템인 ADAS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텔리칩스가 개발하고 있는 신경망 처리 장치를 적용한 ADAS용 반도체 칩 엔돌핀을 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시제품을 완성을 하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용자 기능을 추가한 시제품을 개발 후 성능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ADAS용 시장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텔리칩스 주가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매수 포인트는 강력한 상승 추세입니다. 텔리칩스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2월부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3월 이동평균선이 전배열로 형성이 되었고 4월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하락을 했지만 텔레칩스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위치하면서 코스닥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할 경우 텔레칩스 주가는 시세 분출과 함께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성장과 ADAS용 반도체 시장 진출 그리고 강력한 상승 추세를 바탕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텔리칩스 매매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인 17,4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보너스 같은 수익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파이팅!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